안녕하세요. 이령언니 트레킹TV. 오늘 좀 멀리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 지금 보이시죠?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왔어요. 자,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도산서원에서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점심 먹방하러 가요. 헛제삿밥에서 양반상 먹고 그 다음에 온뜰의 피움을 가는데 이 글이 좀 어렵죠? 이게 뭔 뜻이냐? 온뜰에 꽃이 핀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이요. 이거 안동 문화관광해설 단지 안에 있는 식물 힐링 체험 공간입니다요. 여기는 월영교 같습니다요. 오늘 38도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햇빛 뜨겁게 쳐맞으면서 걸어보겠습니다요. 출발! 관광 지도입니다요. 도산서원 바로 앞에 있는 호수 되겠습니다요. 아, 자,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요. 아, 이 호수 이름이 천광 운영대라고 합니다요. 아, 저 여기가 안동 호인 줄 알았더니 아, 여기가 천광 운영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요. 아, 이거 나무가 너무 멋있습니다. 용풀이 많은 것 같고. 자, 이쪽에 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나무가 너무 잘생겼어요. 자, 도산서원 입구입니다요. 자, 입구부터 들어가 볼게요. 도산서원 지금 전체 풀 전경입니다요. 한 바퀴 훑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요. 도산서원 선비체험 프로그램도 있네요.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한 바퀴 후 훑을게요.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 성리학을 연구하던 이황, 이쪽 지붕에서 바라보는 저 지붕들의 모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요. 선비님께서 강의하고 계신데요. 네, 열중하고 있어요. 네, 단청도 멋있습니다요. 자, 여기부터 데크길이 있어서 데크길 갈아서 쭉 올라가겠습니다요. 아, 오늘 다행히 38도라고는 하는데 여기는 물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요. 시원한 강바람이 들어와서 아닙니다요. 아유, 엄청 더워요. 아유, 그 사우나 저리 가라요. 아유, 나무가 엄청 잘생겼어요. 안동시 관광 지도입니다요. 안동댐이요. 안동댐이요. 헛제사밥 까치구멍집. 엄청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요. 양반집 컨셉으로 생겼네요. 식당도. 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요. 헛제사밥입니다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이거 시뻘건 거, 이게 안동 시켜라고 합니다요. 네, 네. 월영교 다리 되겠습니다요. 자, 한번 땡겨볼게요.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요. 가까이 가겠습니다요. 자, 월영교 옆을 흐르는 하천. 자, 한 바퀴 빙 돌면서 걸어가 볼게요. 자, 월영교 앞으로 쭉 걸어갑니다요. 안동댐입니다요. 월영교 되겠습니다요. 월영교에서 바라보는 안동댐입니다요. 땡겨볼게요. 월영교 정자에서 바라다보는 월영교 다리 모습입니다요. 저 앞에 보이는 데크길을 따라서 쭉 걷겠습니다요. 자, 데크길 보이시죠? 안동 후반 나들이길입니다. 아우, 이 짝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요. 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입니다. 아, 각각의 탈 모습을 해놨습니다요. 저기까지. 아, 요렇게 해놨네요. 자,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요. 아유, 담벼락이 아주 멋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요. 자, 한 바퀴 훑어볼게요. 이거 진짜 옛날 고택입니다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샅샅이 들어봐 보겠습니다요. 아, 여기 지금 총 사시는 분 관리자분 계시고. 자, 이쪽에. 아, 이거 진짜 옛날에. 아, 관리하시는 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계세요. 학원숙 초가 가봅시다. 자, 정겨운 시골 초가집 모습. 자, 물레방앗간 누러봤습니다요. 아, 물레방앗 물. 아, 시원하게 뻗어주시고. 자, 이쪽에서부터 저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저 밑에 군산 연꽃이 있어요. 아, 이곳에 또 예쁜 연꽃밭이 있어요. 수련, 네, 아주 예쁩니다요. 연꽃, 아니, 수련꽃, 연밭. 네. 아, 오늘 38도 사우나, 네, 완전 저기 가랍니다요. 아, 지금 밖에 38도라서 뭐 사우나랑 똑같아요. 펄펄 끓어갖고 지금 잠깐 시원한 팥빙수 먹으러 들어갔습니다요. 팥빙수 먹으러 들어갑니다. 팥빙수 먹으러 안에 들어왔어요. 아,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즘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모델 언니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십니다. 아, 맛있는 팥빙수 꽃과 함께 드세요. 맛있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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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버블. 경주 가는 길 녹색 들녘 아직 황금이 되려면 좀 나가시오. 경주 한옥펜션 우리가 물 곳이오. 자, 천년 고도 경주 우리가 물 곳입니다요. 아유, 배롱나무 예쁘게 펴 있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요. 우리가 묵을 숙소입니다요. 배롱나무 예쁘게 펴 있는 한옥펜션입니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요. 이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요. 부엌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도 한옥의 멋은 천정이죠. 자, 멋있는 석가래 되어 있습니다요. 경주 한옥 펜션. 자, 뷔페식으로 준비된 밑반찬들 데꼈습니다요. 그 다음에 우리 밥 풀어 갑니다요. 아, 이거는 국이고. 자, 여기는 밥 준비되어 있습니다요. 자, 한옥에서의 간단한 네, 저녁 만찬 되겠습니다요. 한옥에 저녁 먹으면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이어요. 저녁 먹은 후에 한옥집의 풍경입니다요. 아유, 오늘 안동 스케줄 어땠시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중간에 살짝 일정이 좀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헛제삿밥 점심 먹고요. 그 다음에 부산서원 한 바퀴 막 돌고 월령교를 갔어요. 그 전에 곳들의 피온이라고 거기 식물 체험 힐링만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바깥이 사우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사우나요? 그래서 오늘 살짝 생각했어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경주에서 또 만나요. 1박 2일 코스요. 안녕.